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시편 63편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말씀.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자, 요새 이제 광야라는 말 좀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있죠. 어디서 듣나요? 수요 초청 예배. 나머지 분들은 뭐 수요 초청 예배 오셔야 알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수요 초청 예배 요사이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또 나름대로 참 은혜가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동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이제 이 시리즈를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지나가기 전에 저도 한 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고의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 한 명 한 명씩 말씀을 보면은 다들 광야를 거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다들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적지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경우에도 지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먼저 보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시험을 이기시면서 자신을 준비하시고 무장하시어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들로서 광야를 피해간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접어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광야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참 무섭고 참 아슬아슬하고 이 광야는 어떻게 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계속 나에게도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거의 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쓰여진 시편이에요. 한번 보세요. 승승장구하면서 쓰여진 시편은 진짜 드뭅니다. 거의 다 아픔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 몰랐던 찬송도 광야에서 배우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가? 성경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대표적인 광야의 시편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인생 가운데 시편이 거의 다 쓰여졌지만 이 시편 63편은 진짜 문자 그대로 광야의 어떠한 그 인생의 체험이 아니라 광야에서 쓰여진 찬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광야의 찬양을 우리가 불러보려면 이 시편 63편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그 광야의 상징적인 경험을 통해서 쓰여진 시편이냐, 진짜 광야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63편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그 앞에 보세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쓰여진, 광야에서 불러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리즈에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이 시리즈 중에 광야 시편을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제가 좀 미리 봤거든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케이, 이건 내 거다 하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광야의 시리즈. 시편을 좀 봐야죠. 광야의 시리즈. 근데 언제 다윗이 광야로 직접 쫓겨났을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먼저는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사가지고 질투를 사갖고 다윗이 완전히 쫓겨다닙니다. 그때 광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시편이 사실 쓰여졌어요. 근데 특별히 그때 쓰여진 시편은 뭐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이 시편 63편만큼은 광야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때를 말하는 것인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왔을 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면서 이 사극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지만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직접 갔을 때가 그때 두 번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근데 이 시편은 분명히 그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을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이미 임금 자리에 오른 후에 광야로 쫓김을 받은 그 경험을 바탕해서 직접 그 경험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이 광야에서 아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그냥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그냥 그 안타깝고 이 정말 이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못했던, 다른 데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데서 부르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를 이 광야에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은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부르게 된 노래가 무엇인가? 이 노래에 중요한 테마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광야에서 찾았냐 하면은, 왜냐하면 광야는 생존하는 것이 이제 다거든요. 뭐 거기서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생존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이 생명 자체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벅찬, 그냥 그 무거운 그러한 그 삶을 계속 살면서,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승승장구할 때나 그 편할 때에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겠지만,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나갈까 걱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결단코 찾지 못했던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부를 수가 없었던 한 가지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이 광야에서 발견하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명보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천하보다도, 하늘과 땅보다도, 우주보다도,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갖고 있는 재산 다 털릴지라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 수술, 뼈를 깎는 수술을 몇 번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타주의 이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을 어느 한 청년이, 아론 랄스톤이라는 이 청년이 혼자 그 등산을 하다가 이 그 잘못 그 발을 디뎌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제 그 이 걸어가는 곳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 그 크레비스, 이 그 사이로 그냥 그 돌 사이로 확 빠지게 됩니다. 근데 빠지게 되면서 그 이제 그의 팔이 이제 끼게 되는데,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보고 그 이 에론 롤스톤이 5일 동안 저기에 이 팔이 그 바위에 이렇게 갇혀 있고, 저 이 깊은 그 바위 속이 산 돌산 속이기 때문에 셀폰도 안 터지고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5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5일을 다섯 날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그 사건을, 자기 갖고 온 그 셀폰은 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비디오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영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한 건지, 나중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이때를 돌아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어쩌면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구조원들이 이걸 찾기를 원해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의 그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스토리는 압니다. 근데 어떻게 팔이 걸렸냐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셋째 날 보여주는데 저 팔이 저렇게 바위에 보이세요? 오른쪽 팔이 바위에 이렇게 딱 걸렸는데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빠지지가 않아요. 저러고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근데 여러분, 저 오른손을 잘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빨간 줄이 보입니다. 근데 그 줄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다섯째 날이 되는데도 아무런 그 가망이 없을 때 자신의 칼을 꺼내서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팔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래, 자기 팔이 없어졌지만 자기는 그 순간, 저기 팔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렇게 기뻤대요. 유포리아가 생겼대.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아론 왈스턴 이렇게 팔은 없어졌지만 너무나 기쁜 밝은 모습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더불어 갖게 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자신의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아론 왈스턴 저 사람의 저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팔을 잘라서라도 살고 봐야죠. 그렇죠? 다리를 잘라서라도 살고 봐야죠. 이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메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는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을 비로소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찾게 되었다고 이제 오늘 시편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들려지는 찬양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자, 그게 뭡니까?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여기 나와서 지금 쫓기고 있으면서 광야에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인도하며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 신뢰의 대상,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광야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예요. 광야에서. 월드니스. 아무 생명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자체가 버거운 광야에서 나는 비로소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광야에서 들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유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이제 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 섬겨야 될 분, 내가 따라야 될 분, 신뢰해야 될 대상. 이렇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금요부흥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보다 귀하신 분입니까? 내 생명보다, 내 자식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입니까? 자, 여기까지 가기에는 광야를 통해서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만 우리가 진정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이지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방법만, 빨리 지나가는 것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여기 광야를 그냥 도피해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지 말고 광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광야에서 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 결단코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이 찬양을 나는 광야를 통해서 이 과정을 걸으면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이 광야를 걷는 과정이 중요해. 이 광야 자체를 내가 지금 걷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 윤원주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방향이다 그랬죠.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요, 이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터지지 않는 곳, 지도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내가 열정을 갖고 간다고 해도 40년 동안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시편에 이제 기자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렇게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는가?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GPS가 터지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불가능한 사막을 내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컴파스죠, 컴파스. 나침반이죠, 나침반. 나침반은 이건 움직이, 이건 항상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 방향. 근데 이 광야에서 방향이 무엇인가? 나침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다윗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려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날에 보여주신 영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서 전날에 알았던 영광을 기억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광야에서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고 이리로 가도 될 것 같고 저리로 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내 길이 막혔다고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결책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신실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가슴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게 안 보여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보세요. 자,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만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명확하고 원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전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아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죽게 된 처지입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무슨 신실하심이? 지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럼 그쵸?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치게 정신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압살롬에게 막 가기 시작하고 뭐 장군들 중에서도 압살롬 편에 그냥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봤던 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일 때 오늘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모르겠고 적어도 어제 봤던 건 알잖아요. 어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고 전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봤던 것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기억하죠. 그때 내가 적었던 기도 저널에서도 대답이 나와 있고 지금 그때 진짜 죽어야 되는 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방황하던 그런 아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정신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과거 되니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때 바라보았고 지금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신이 없습니다. 살기에 바빠요. 살아남기에.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전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가 이제 그 팔려가잖아요. 타국에 머슴으로 팔려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산산조각나면서 타국에 아무 백이 없고 아무 줄이 없는 타국에 아무도 모르는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생소한 곳에 가서 머슴으로 자신의 젊음을 보내야 되는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죠. 신실하셨던 그때 체험했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 무엇이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면 이게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을 봐야죠. 그때 꿈을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에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의 컨텍스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들을 벌하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께서 벌, 이 그 훈계의 손을 들으십니다. 엄청난 벌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예레미야 6장에 그때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이 길에 서면 되는데 옛적 길이다.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길. 지금은 정신이 없지만 그때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니?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보여지지 않으니 그때 섰던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다는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쭉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신 길을 쭉 한번 이렇게 돌아다 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을 쭉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컸어요. 결단고 쉽진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그 독특한 이러한 그 도전들이 있었고 건너가야 되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견디게 하셨다. 잘 인내하게 하셨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견디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요. 죄송해요. 서로 막 자칭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잘 견뎠다. 잘 인내했다. 서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케이. 커피를 마시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는 안 보이죠. 그 위기만 보이고 함정만 보이고 아픔만 보입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그것을 붙잡게 하셨어요. 교회를 귀하게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전에 봤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울 것을 배우게 되고 새롭게 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면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안 보일 때 전에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력이 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턴하냐. 그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시편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저는 안 가봤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그 유대 그 사막에 가면 그렇게 건조하대. 그렇게 건조해. 그 사해가 그래서 가장 그 소금기가 염도가 많은 그러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럼 건조한 땅이라면 물 한 방울, 식물과 동물들, 그 땅 자체가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갈급한 모습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까? 이제 입을 그린다면,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 갈급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땡볕에 그냥 완전히 갈급해서 모든 것이 황폐한 땅이 된 그 땅이 물 한 방울이라도 산울에서 떨어지면 그것을 완전히 그냥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자신의 심령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뭐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사람들 마음에는. 그러나 지금 광야에 가보니까 이 광야 자체가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하고 너무나 건조하고 그 목마른 땅이라는 것을 보며 야 이게 내 심령이구나. 내 심령이구나. 내 심령이 원래 이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땅처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입을 벌리고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게 옛날 번역에는 그냥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번 그 개역 개정에서 다 읊조릴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저는 읊조리는 걸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 하오리니. 묵상하오리니.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 광야에서 밤이 되면은 너무나 이제 피곤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잠을 잘 수밖에. 여러분 햇볕을 쐬면은 잠을 잘 잡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면 사막에선 금방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을 지금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다윗의 마음 속에, 근데 이 콘텍스트를 보면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묵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 나머지 너무나 흥분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 잘 자는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무리 뭐 어려워도 참 잘 먹고 잘 자고 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안 말합니다. 근데 잘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제 이게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잘 자는 은사가 있는데 잠을 완전히 설칠 때가 있습니다. 이 언제냐면 은혜 충만할 때.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막 토요일 날, 다음 날 말씀을 준비하고 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니 가슴이 뛰어갖고 진짜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몇 시간이라도 자야 되는데 어쩔 땐 진짜 설치고 이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시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잠을 진짜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임재가 너무나 감당하기에 벅차서 잠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7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묵상하며 갈망합니다. 그런 잠을 설칠 만큼, 잠을 한 잠이라도 자지 못할 만큼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추구해서 붙잡는 그런 모습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냥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붙잡듯이 지금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 follow hard after thee. I follow hard after thee. 이건 요사이 오늘날 현대 영어는 아닌데 그래도 현대 영어는 아니지만 이게 그 옛날 영어로서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영어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감정을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I follow hard. 당신을 hard하게 follow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장,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하나님을 following hard after you.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8절을 보니까 그만큼 갈망하는 가운데 무엇을 또한 느끼냐면 8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미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막에서 갈망하면서 막 따르고 하나님 난 당신을 진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following hard after God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붙잡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따르고 있을 때 진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붙잡고 계셨구나. All along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를 갈망하며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혀.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진짜 광야에서 죽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면서 막 따르고 있는데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신 이미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머리로 알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알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되던가요? 내가 어려움에 막 닥쳐있을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할 때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8장 28절 그 자체만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며 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참 궁금하다 수수께끼다 이러는데 그 앞뒤를 보면은 참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뭐를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광야에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이 8장 28절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그 28절 다음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아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만세 전부터 그 역사 끝까지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이 안에서만 살고 있고 이 안에서만 보이는 광야 때문이라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과 뒤 만세 전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총체적으로 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서적으로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더 갈망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오케이. 다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해도 불가능하고 앞에도 뒤도 안 보이고 하나님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냐 하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을 하면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으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한다고 전에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어떻게 도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하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요, 찬양. 아, 이게 참 놀라워요. 광야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죠. 오늘 광야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다른 건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을 들면서 찬양하라.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한다.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입술로 입으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일평생의 손을 들어 찬양하는 이 모습, 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던가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지 않습니다. 찬양이었어요, 찬양. 특별히 찬양. 찬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왜 있어요? 엄청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가 vulnerable한 곳, 내가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곳. 그럼 어떻게 찬양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이다. 찬양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찬양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도도 없고 GPS도 없고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 이 컴패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광야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참 이 히브리서 11장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이 한 구절로 써 있고, 이제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권사회 때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또 하면은, 아이 목사님 또 리사이클 하네, 수고하시네,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도 얼마나 파란만장해.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삶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 구절로 성경은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야곱은 그 누구의 그 인생보다도 야곱의 인생은 정말 광야를 거닐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야곱이 이 광야를 거닐면서 그 누구보다도 광야의 아픔과 이 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버거운 짐을 살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른 모든 드라마틱한 삶의 스토리는 그냥 옆으로 아니면 뒤로 미시고 한 구절, 야곱은 죽기 전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하이라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새롭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야곱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기 전에 그 순간에. 이 젊었을 때는 팔팔하게 그냥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위트와 자신의 무슨 계산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얼마나 그냥 한번 인생을 승리해 보려고 날뛰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었고 좌절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의 힘이 다 빠지고 이 막대기에 기대지 못하면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된 야곱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십니다. 그가 머리를 지팡이에다 대고 막대기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좀 일찍 알았다면 그의 인생이 좀 수월했겠죠. 너무나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이것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웠구나.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요셉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찬양을 해야 돼요. 아까 입술로, 손으로, 가슴으로 내가 그냥 한밤중에도 일어나 그냥 주님의 그늘 밑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파워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우리가 알자고, 새 노래를 알자고. 제 아이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그러면 저는 찬송가를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가 제 심령 깊은 곳에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계속 새 노래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찬송가 이 600몇 장까지 있는 찬송 플러스 오늘의 새 노래를 부르면 천장, 이 천장을 알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 있잖아요. 많이 써봤자 10%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를 좀 많이 쓰는
이렇게 뭐 그렇게 그 훈련을 쌓아야 돼. 성경을 외우고 그냥 로마서 8장 한꺼번에 거꾸로 외우고 이거 두뇌를 조금 더 쓰는 겁니다. 10%에서 12%로 올리고 여러분 10%만 쓰는데 좀 많이 쓰자는 거야. 찬송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름 부어주시는 찬양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안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오늘날 기름 부으시는 찬양과 함께 전날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광야이지만 전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을 기억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런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승리가를,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어요. 왕은 지금 나는 쫓겨나고 있는 신세이고 왕권을 빼앗긴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결단코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그 방향을 틀면서 이 광야에서 걷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막히리 망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선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우리가 이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뜻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통해 이 뜻에 합당한 도구로 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절차를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하지 말고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인조할 수 있어야 돼. 인조하면서 전에 몰랐던 찬양을 부르면서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 이룰 수 있기를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부를 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함께 깨달았다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